어디는 몇백 명을 뽑는다, 어디는 복지를 강화한다. 최근 게임 회사들의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바로 어제 게임업계를 넘어 한국 경제를 통틀어서도 매우 희귀한 통 큰 결정을 한 게임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1000억 원어치를 직원들에게 무상 증여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죠. 지난 6일 크래프톤의 최대 주주인 장병규 의장은 국내외 전 구성원 및 입사 예정자들에게 최대 1000억 원 규모로 사재 주식을 무상 증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병규 의장이 직접 전 사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는데요. 이사회 의장이 아닌 최대 주주이자 자연인 장병규로 메일을 보낸다는 말과 함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방법에 대해 고민했고 글로벌 전체 구성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재 주식 증여를 결심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뿐만이 아니라 올해 9월까지 입사하는 직원도 이 주식 증여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4월부터 최대 7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중인데요. 이번 채용에 합격한 인원이 7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니 만약 채용이 되면 이번 주식 증여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출근부터 주식 받고 시작하네요, 이거. 여기에 크래프톤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죠. 때문에 장병규 의장이 증여하는 이 주식은 상장 이전에 평가받는 이른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는 가치가 더 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크래프톤의 국내 직원 수는 1200명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새롭게 채용된 인원과 해외에서 근무하는 인원까지 더해도 어지간한 주식보다 높은 가치의 주식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 주식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시기는 빨라야 올해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주식을 액면 분할해서 6개월 동안 보유한 이후에 증여할 수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2019년 이자 입사자에게 최소 50주가 제공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죠. 이번 크래프톤의 결정은 게임업계에 또 한 번 큰 폭풍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넥슨이 전직원 연봉 800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게임회사의 연봉 상승 경쟁이 불었던 사례가 있고요. 넥슨, 베스파, 스마일게이트 등등 대형 게임사가 몇백 명 규모의 대규모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가운데 크래프톤이 엄청난 보상을 내걸은 셈이라 이들 경쟁회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혜택으로 인재 영입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역대급 인재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게임업계에 이번 크래프톤의 과감한 주식 증여 소식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게임동화 게임 이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세요.